파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선입견 같은 건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이걸 먼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자 이거를 갖다 쓸게요 일단. 자 이게 지금 등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지, 그지? 예, 220V 쓰니까.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파워는 디지털 제품이 아니에요. 자 일단 이게 뭐냐면 1 더하기 1이 2잖아 근데 파워는 이거 아니야. 여기 보면 전력 효율이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전기를 벽에서 끌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W를 끌어왔어 벽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티타늄이 지금 91%로 돼 있잖아요. 그럼 실제로 사용한 게 91W인 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러면 내가 100W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100W의 전기를 끌고 오려면 100W 이상의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디지털 파워면 벽에서 100W 끌어오면 그냥 100W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게 디지털 파워가 아니라 아날로그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 있잖아요. 이게 전력 측정계랑 실제 전력 소모량이랑 아마 100% 매치가 되진 않을 거예요. 전력 손실 얘기하는 거 역률 개념 그런 거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100%를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엔진으로 치면은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이 30%도 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있잖아요. 효율이에요 그냥 효율. 자 그러면 이제 얘네끼리 뭐가 다르냐. 등급이 높으면 부품 퀄리티가 좋아요. 상식이에요 이거는. 네. 이거를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매치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바닥에서 도는 속설 중 하나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아날로그에서는 아직도 이런 게 먹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게 먹혀요 아직도 진짜로. 무거운 파워일수록 품질이 좋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예요 진짜 진짜 진짜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고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거의 다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근데 진짜 이래요. 이게 아날로그라서 전력이 100% 다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또 다른 게 하나 더 있죠. 10%, 20%, 50%, 100%라고 있잖아. 이건 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750 브론즈라는 제품이 있다고 치자고 근데 이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 100%라는 거는 750W를 다 쓸 때 750W를 다 쓸 때 기준으로 전력 효율이 81%라는 거예요. 그쵸 그쵸 김지우님 의견 고맙습니다. 제가 산소에 약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파워는 물탱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량이 크고 실제 사용량이 퍼센트 대비로 낮으면 파워는 거의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열 때문에 그래요. 발열 전자제품에서 발열은 수명하고 직결됩니다. 아 근데 등급이 높고 무거우면 부품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이 좀 많이 퍼센트가 차도 파워가 잘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파워의 냉각 팬도 생각을 해야 되고 변수가 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까지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0% 정도 추천해요. 80%를 넘지 마라. 그래서 진짜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인간적으로 고성능 시스템에서 최소 100W는 남기는 게 하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3080 시스템에 850W를 추천하는 이유 요런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실제로 10850K 오버클럭하고 그리고 3080 리얼벤치 돌렸을 때 피크 전력 소모량을 전력 측정량계로 측정해보니까 624W 찍는 거 봤어요. 여기는 1.4V 기준입니다. 네. 아수스 터프 3080 노노시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카까지 오버클럭하면 700W 찍습니다. 뭐 물론 글카는 오버클럭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좀 여유있게 쓰자. 그리고 실제로 게임 플레이할 때 3D 게임 옵션 다 집어넣으면 500W는 거의 넘었어요. 컴퓨터라는 건 사면 되게 오래 쓰고 싶어해요 다들. 근데 이제 뭔가 망가지면 그것을 바꾸고 고치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타워 같은 거는 이 심장이에요, 심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장이에요, 진짜. 컴퓨터에다가 피를 쥐어 짜는 것처럼 전기를 쥐어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파워의 부하가 엄청나게 가해지는 거고, 그리고 파워를 빡빡하게 쓰게 되면 그 파워 그 최대 허용치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사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게임만 하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파워가 더 민감해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파워를 여유있게 가세요, 진짜로. 구매를 앞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여유있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부품 바꾸기 싫잖아. 자, 그러면 자, 이 질문이 가장 그거죠. 자, 아주 심플합니다. 네. 자, 파워는 아직까지도 현대 기술과는 대치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엄력 AC기가 딱 두 개예요. 네. 전문 장비가 없이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급 없는 제품 사지 마세요. 뻥파워는 이런 등급이 아예 없어요. 적어도 스탠다드 이상 사셔야 됩니다. 가끔 터져요. 네. 안 터질 것 같지만. 그러니까 조립하고 나서 거의 막 돌리고 있었어. 갑자기 뻥 소리가 나는 거지. 없지 않습니다.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